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요약서 235페이지 의사표시, 의사표시 파트에서 살펴보는데, 자, 의사표시에, 의사표시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맘먹은 것 밖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를, 비진이, 통정, 착오,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치하긴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는 거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사이강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은 사기강박 이렇게 해야 되고 불일치하면은 비진이 통정 착오 이렇게. 그래서 사기강박과 사이강박은 일치. 사이강박은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 불일치하는 거는 비진이 통정착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비진이 의사표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비진이라는 것은 자기 그 속마음과 달리 표시하는 걸 비진이 의사표시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비진이라는 것은 그럼 진이라는 뜻은 그죠? 진이라는 것은 그 자기 마음먹음과 바꾸는 한테 일치하는 게 진이고 근데 비진이는 자기 맘문과 바꾸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걸 비진이라 하는데 그러면 진이는 어떤 걸 진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여러분 그죠? 그 가로 2번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 출처입니다. 7자 특정한 의사표시 다시 뭐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 생각을 말한다 하는 거고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죠? 그다음에 요 비진이는 표자가 자기가 맘먹은 거 하고 달리 표시한다 하는 걸 표자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표시주의에 따라서 그대로 표자가 자기가 맘먹은 거 하고 달리 표시하더라도 법률적 효과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승립 요건이 있죠. 그죠? 승립 요건인데 승립 요건에서 가로 2번 표자가 주어 언느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맘먹은 거 하고 달리 표시하는 거나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강박에 한 정여 계약 여러분 강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비진이 아닙니다. 강박에 한 의사표시 하면은 비진이 아니고 그대로 뭐 유효다 하는 거. 103조 아니고 비진도 아니고 강박에 한 의사표시일 경우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 강박이라는 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립 과정에서 강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은 뭐 하다? 유효고 단지 비진도 아니고 유효고 103조 아니고 그대로 유효하고 단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비진이는 어쨌든 상대방은 모르니까 표시된 대로 그대로 마다 유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의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표시된 대로 그대로 마다 유효하고 상대방이 몰라야 된다. 상대방이 아 표자가 저렇게 비진으로 한다는 비진한 사실을 상대방은 모르고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은 과실 없이 선임을 전제로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은 선임이 무과실, 즉 상대방은 표자가 의사표시하는데 비진의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하면 뭐 악이 알수 있었을 때 과실하면 뭐 무효가 된다 하는 거. 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표자가 진다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하냐면 표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한 항상 요건은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표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효로 되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표자가 비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표자가 입증했을 때 만약에 준거 찾아올 수 있는데 이미 제3자에 가버렸을 때 무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 가버렸을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효인데 제3자한테 제3자도 무효가 돼야 되지만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못 찾아온다. 그러면 그거를 거래 안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진이 적용 범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항상 유효하다. 왜?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는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언제나 뭐하다? 유효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진은 가족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됐습니까? 가족행위,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 가족행위와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법행위, 소송행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특히 3번 공법행위와 신분행위에서는 비진이 뭐 무효고, 그래서 가로 2번은 무효고, 가로 3번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비진이 통정차고 사회강박 적용되지 않는데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거 챙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비진의에서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상대방에서 결정된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진의는 그래서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 갑이 을에게 비진의로 정의했다 했을 때 이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냐.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 모르고 있다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해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은 뭐다 무효다. 그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일 때 유효인데 그러면 병은 제3자는 무조건 유효다. 여러분 앞사람이 유효면 뒷사람은 무조건 유효이다. 악의일지라도 뭐다? 유효다. 그 다음 무효일 때는 다시 둘로 나온다. 병이 무효일 때는 병이 선이 됐습니까? 병이 선이일 경우에는 병이 선이일 경우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거래 안전. 그 다음 악의 일 때는 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됐습니까? 악의일 때는 뭐다?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비진의에서는 상대방이 유효면 뒤 사람은 무조건 유효. 상대방이 무효일 때는 제3자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의면은 뭐 무효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진의는 누구에서 결정하느냐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고, 통정은 그죠? 그 표자와 상대방이 불일치를 양쪽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비진의와 통정의 차이점은 표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자는 알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상대방은 불일치를 모르고 있으면 비진의, 상대방도 알고 짜면은 뭐다? 통정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통정은 언제나 뭐다? 무효다. 오른쪽 가서 237페이지 언제나 당사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고 됐습니까? 그냥 103조도 아니고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근데 무효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표자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통정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여러분 통정의 표시에서는 거죠. 통정의 표시는 서로 짜고서 어쩌고저쩌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장 가짜로 가장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거 전부 다 통정이다. 그치? 그러면 이건 통정의 큰 특징은 여러분 진짜로 당사자 사이에 양쪽 다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다? 무효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정리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효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비진의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중요하지만 통정에서는 여러분 당사자에서 서로 짜고 가장 양도했다. 가장 양도 가장 매매했다 하면은 무효.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을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됐습니까?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해버렸다 했을 때는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정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은 요 상대 제3자가 중요하다 하는 거, 제3자가 어떤 당사자에서는 무조건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가지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통정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가장 이후에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그래서 여기에 제3자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이거 해서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 앞서, 이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붙으면 됐습니까? 기존, 앞서, 이전 이런 말 붙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게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추심. 이런 말 들어있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기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통정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페이지 거의 핵심 정리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요한 건 1번 손해배상, 2번 그냥 일반 채권자. 근데 압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매매에서. 그 다음에 3번은 자 양수인 하면은 가장 양수인 하면 갑과 을을 가리킵니다.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된 제3자라야 제3자에 해당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 5번은 추심. 여러분 주식을 가장 양도했습니다. 주식은 누가 발행하냐면 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는 당사자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또는 여기서 제3자는 요 우리 108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런 108조 2항 통정에서 이야기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고 가로 1번 여러분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상했다 했을 때 파상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하는 거. 여러분 파상관제인은 채권자의 대표자를 파상관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러면 파산관제인 개인 대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채권자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은 선의로 본다. 거의 대부분 악의지만 한 사람이 선의가 있다 그러면 선의로 본다 하는 거. 그 다음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 됐습니까?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동그라미 합니다. 가로 2번 2번에 가로 2번 의한 하면 일단은 가장 소비대차 가장 양도가 한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의한 양수인 하면 제3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허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뭐 그 다음에 경락인 이런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거기에서 가로 1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갑니다. 이런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가장 양도했다가 됐습니까? 가장 양도했다가 어떻게 철회할 수 있다. 뭐 그러나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외형을 제거하여 선의 제3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장 매매와 이전 등기 격려하였음에도 등기를 말소해야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제 취소로서 말소 등기 전까지는 선의 제3자가 등장할 수 있다. 어쨌든 요 허위표시는 행걸 가지고 허위표시 행걸 가지고 철회 다시 뭐 없었던 걸로 해서 돌아올 수 있죠.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있는데 그 팔레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죠? 여러분 명이 돼요, 명이 돼요. 무슨 돼요? 명이 돼요. 명이 돼요는 이건 진위어 사표시다 하는 거. 진위어 사표시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그죠? 명의 대여했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뭐 책임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명의 대여. 자, 근데 명의 대여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명의 대여했는데 상대방이 양해.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양해하고 다릅니다. 됐습니까? 양해하면은 이건 통정이 되어서 무효다 하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막 그것만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명의신탁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명의신탁했을 때는 이건 통정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는 그죠?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놨기 때문에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막 그렇게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라가서 239페이지 5번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하는 거 은익 행위 그지? 됐습니까? 무슨 행위? 은익 행위인데 자, 여러분 그 통정의 특징은 뭐냐면 통정의 특징은 진짜로 어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진짜로 어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 어사표시가 있다면 진짜 어사표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다 하면은 이건 통정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익행위, 추심행위, 신탁행위는 진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은익행위는 어떤 걸 은익행위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갑이 갑의 집을 을에게 여러분 정여의 생각으로 을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정여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신고할 때 진짜 의사표시도 있고 이전할 생각도 있다. 근데 신고할 때 정여를 매매로 신고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했다. 일단은 진짜 있고 등기했다. 근데 이 등기할 때 신고할 때 그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로 작성했을 때 요 진짜를 은익행위라는 말 쓴다. 예? 됐습니까? 요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의사표시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일단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을. 을로부터 제3자 이전받았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역시 추심 신탁도 이전할 생각이 있다. 추심 목적을 위해서 신탁할 목적을 해서 이전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익행위는 시험 문제 가끔씩 그대로 나옵니다. 정여 생각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정여하니까 세금을 신고할 때 매매로 등기했다. 어쨌든 이전할 생각도 있고 등기했다 했을 때는 일단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억합니다. 누가 소유자냐 하면 상대방이 소유자고 제3자에 넘어갔다 제3자 유효. 근데 정여를 물으면 은익행위로서 뭐 유효고 매매를 물으면 통정으로서 뭐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착오로 갑니다. 자, 착오로 가는데 여러분 착오는 그죠? 착오는 그래서 여러분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비진위와 통정 표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 모르고 하면 비진위, 상대방도 알고 하면 통정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공통점이다. 두 개, 비진이 통정. 근데 차고는 표자도 모른다. 표자도 자기가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그래서 비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그대로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하면 비로 그대로 효과 발생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야, A라고 해야 될 걸 왜 B로 잘못 표시했을까 해서 뒤에 알았을 때, 불일치를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착오는 처음에 불일치, 실질적으로 불일치인데 표자조차도 모른다 이게. 나중에 뒤에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알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게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효과가 B로 발생한다. 근데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착오에서는 그죠? 차고에서는 여러분 갑 차고에서는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데 표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자가 중요 차고가 있어야 되고 표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 요 세 가지 요건, 요런 요건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고. 자, 근데, 요런, 요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거의 대부분 중요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근데 요 중요에 해당하지 않은 거.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넓이, 지적, 됐습니까?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동기였죠. 동기는 법률행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단,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알려진 경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냥 동기 하면은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시세, 수량, 문제, 요 숫자. 그죠? 요 숫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위치, 경계, 현황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대부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표시되고 알려지면 되지 요 동기는 알려지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고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239페이지에 맨 밑에 그죠?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때 하면은 취소할 수 있고 그럼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을 삼기로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그죠? 그 240페이지 맨 위에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 자, 동기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일어난 건 제3자의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대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1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딱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방가로 4번은 구조적으로 보면 제3자 사기처럼 보이지만 됐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제3자 사기처럼 보이지만 제3자 사기 적용할 게 아니라 오로지 109조에 한 의사표시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 가부를 가려야 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제3자의 기망에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오로지 표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표자,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액션 깬다는 거. 그래서 그 방가로 4번은 오직 표자만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그죠?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안 나왔고 그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올해 그죠? 나올 때쯤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제3자 기망위로 동기착오 해가지고 오사표시했다. 그럼 만약에 제3자 사기로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하고 그 선임이 무과실일 때는 위하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을 가지고 제3자 사기는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건 상대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오직 백구조 적용한다. 백구조 적용한다는 말은 오직 표자가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취소 요건인데 아까 세 개죠. 중요, 표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 즉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표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하면은 취소 못한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번에서 착오한 취소 요건에서 동그라미 4번 착오로 인하여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즉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가로 2번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주관적, 객관적 모두 구체적으로 판단. 자, 어디에도 동그라미 합니까? 구체적으로 판단.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위치, 경계, 현황, 중요, 가격, 면적, 숫자, 중요 번호 다루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 신용매매, 정역, 고용, 위임. 자, 신용매매, 정역, 고용, 위임은 사람에 대한 중점이 있다. 어디에 중점이 있다? 사람에 중점이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경우 사람의 중점, 사람에 관한 착오, 상대방 동그라미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착오는 중요본의 착오나 매매에서 소유자, 매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동그라미 3번도 시험 문제 이걸 세금에 관한 착오를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뭐 중요 착오가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계약을 하였으나 대여금 채무인 경우 중요분의 차고가 되지 않는다. 뭐 참고로 보시고. 자, 방가로 3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고는 오직 표자에 대한 요건만 가지고 다루지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상대방이 인식 가능성 이런 거는 묻지 않는다 하는 거. 3번 상대방이 인식 가능성 묻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 못한다. 그럼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표자의 취소를 막으려면은 표자의 취소를 막으려면 상대방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하는 거. 반가로 2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은 항상 누구? 상대방. 그럼 취소 못하게 하는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 표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하는 거. 꼭 기억. 입증 책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자, 3번은 또 특이하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애용한 경우 맨 밑에 방가로 3번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는 표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표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착오의 효과. 자,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준 거 있으면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상호 간의 부당이득.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거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자, 착오는 오직 표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자, 방가로 시험 문제 짱 잘 출제합니다. 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이 해제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에게 중요분의 차고가 있다. 그럼 취소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그럼 일부 무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가능합니다. 다시 뭐 일부 무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 분할 가능 동그라미 가상적어사 그 두 개 단어가 있으면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다음 6번에서 경제적 불리익 상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없거나 표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경우는 취소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동의하면 취소 못한다 하는 거 취소하면 됐습니까? 취소 못한다 하는 거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자, 그 다음에 7번 표자의 가실에서 이루어진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지라도 됐습니까? 상대방 그럼 취소하면 표자는 좋지만 상대방은 불리하잖아요. 상대방은 진행대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표자가 중요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 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즉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그럼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다? 표자를 위한 제도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4번 백구조 적용 범위에서 가로 3번 화해 계약은 자, 여러분 화해 계약은 동그라미 합니다. 분쟁상 늑자 분쟁상 하면 취소하지 못하나 분쟁 이외상 동그라미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화해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 계약하면 무조건 취소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화해 계약 나오면 3개 구분한다. 3개. 그래야 완벽하다 이게. 화해 계약은 분쟁 사항 늑자 착오를 가지고 취소 못한다. 분쟁 이외상 전제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가지고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매수했는데 하자도 있다 하면은 착오와 담보 책임 두 개가 발생하면 선택적 경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둘 다 되면은 무조건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거 입증해서 주장할 수 있다 뭐 착오로 취소하든지 안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든지 그걸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